워낙에 이 드라마에서 모윤이라는 역할이 강하고 좀 어떤 독특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상이나 이런 것도 좀 센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좀 파격적인 쪽으로 많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네, 저희는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으로 나오는 그 신성호 씨 이상현 역할 그리고 정준석 그리고 모윤희 이 세 사람은 어릴 때 그 유년기를 같이 보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동갑 친구고 저는 그 실제 모윤이라는 친구지만 모윤이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급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학교를 좀 늦게 본인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다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고 뭐 그런 부족감을 느끼면서 자랐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그리고 또 그 드라마에서 그것도 굉장히 직접 될 것 같은데 여성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하지만 나와 너무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각자의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타생된 오해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윤희와 김진서라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이상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상현이라는 남자는 그 서로 간의 그 뭐라 그럴까 첫사랑에 가까운 거겠죠? 이렇게 그 결혼을 한 상태고 모윤희는 거기에 또 한번 그 박탈감을 느끼고 모윤희한테 이상현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신성호 씨가 얘기했듯이 너무나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진심 어린 배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대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나 뭐 상대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남자였는데 윤희에게 유일한 그 남자를 제가 뺏어가게 되버렸죠. 윤희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계에서 모윤희는 그 진서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어떤 그 자기가 꺾어야 할 자기가 가져야 될 욕망을 모두 취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김진서라는 여자는 반듯하고 다르게 자랐고 그리고 사랑과 노력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그 그럴듯하고 다 갖춰진 여자 같지만 그 갖춰진 여자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참고 희생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뭐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왜 그 여성들의 연결구조에서 보면 항상 악연과 그리고 너무나 그 순박한 여성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구도가 많았잖아요. 저희 사람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녀가 그냥 악녀만이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진서라는 여자, 그 악녀를 통해서 그냥 마냥 당하고 눈물만 보는 그런 여자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진서와 모윤희의 관계는 애정으로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애증이 되어버린 그리고 진서에게는 또 윤희를 통한 엄청난 상처가 있거든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 사랑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깊이 있게 그러면서 현실감을 버리지 않고 풀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잘 찍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그 실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상식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김혜수 씨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갖고 대충 하나씩 저희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너무 좋아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드라마 통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친해졌어요. 드라마 하면서 아마 끝날 쯤 되면 아마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제 홈피에 참 유일한 또 동료 연예인 중에
김혜수 씨가 오래전부터 인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막상 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잘 호흡도 맞고, 굉장히 너무, 뭐, 작업이 너무 행복한 게 해서, 뭐,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면, 뭐, 대단한 시너지라고 할까요? 그,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냥 탑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탑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 잘 아시겠죠?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탑들 한 분 한 분 두 분이 와주시니까 이건 뭐, 어휴, 제가 그 받아내는데 아주 힘들어가지고 요새 죽을 지경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의상부터 일단 깜짝 놀라고요. 뭐, 하여간 뭐, 저는 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두 분이 싸움하는 거 구경만 하면 되는, 네, 아주, 네, 그런 정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나오면 좋겠죠. 네. 아, 긴다. 퍼센테이지를 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60인데. 60이요? 아니, 60인데. 네. 50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 그래. 근데 그게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아니, 그래도 쓸 거면, 쓸 거면 좀 많이, 연습 참, 쓸 거면 좀 많이 쓰면 좋죠. 행복하죠. 네. 네. 두 분, 이기시고, 연기 잘하시고, 영광이죠, 제가. 네, 안 느껴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웃게 될 때는 대도 없었죠. 제가 불세를 하고 저 누나를 한 이후에 한 2년 동안 그 수목민이 지금 CP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이 여러 가지 CP들을 이제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준비한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 수목민 시리즈의 주 시청층이 바뀌고 있다. 10년 전에는 10대 후반, 20대 후반까지가 메인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40대 중반까지가 메인으로 서서히 메인 거리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30, 40대 여성 시청층을 공략하자라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그래서 김현수 씨, 황진 씨, 신성훈 씨가 축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성적이지만은 않은 게, 그러니까 추리를 좋아하는,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미드 혹은 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장치를 또 마련을 해서 초반 도망자 동물 선정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뭐 그걸 모르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여기 계신 주연 분들도 제가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볼만한 작품이다 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고, 그 진인사,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 없죠. 근데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욕심은 다 이기는 것. 그러나 현실이 뭐 아슬아슬한 이등에 그치든 아슬아슬한 뭐 어떻게 되든 그거야 뭐 알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배우분들이 다 말씀하시길 기대하지만 이 문제만 꼭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소설가 봉지영 작가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작품 제목을 가지고 좀 약간의 오해를 가지시고 본인이 소중한, 본인의 소중한 작품에 이런 불륜 막장 드라마를 뭐 그 저작권의 문제나 뭐 이런 것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하여간 봉지영 작가님한테 정말 하여간 본의 아니게 이런, 근데 이거는 하여간 저기 토마스 페인의 원 그 동요 권한에서 나온 거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기자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절대 불륜 막장 아닙니다. 불륜 막장을
그러니까 불륜 막장이라는 것은 설득력, 개연성 없이 일단은 가정을 깨고 보고,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정말 세밀하게 해서 그 관계들, 아까 김혜수 씨가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막장이 아니라 부부관계 탐구입니다. 그 사회의 세포, 가장 중요한 세포, 가정. 가정은 부부로 이루어지고, 부부에서 난, 그 아이, 아들, 딸로 이루어지는데, 저도 뭐 결혼 20년 차지만, 살아내는 게, 그것도 잘 살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혼도 하게 되고, 이혼 후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 땅의 모든 30-40대 남녀 분들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관계 탐구. 이게 TV 드라마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는 다른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TV 드라마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과연 깨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혼하고 말면 또 끝인가. 그게 아니다. 참고 살아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않겠는가. 도자기 깨면 깨, 파, 경하고 그냥 끝낼 것인가. 다시 잘 붙여서 하다 보면 세 살이 붙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요음을 거친 때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내셨고, 뭐 이런 거다. 잘 살아보자. 힘내자. 이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좀 극단적인 설정이 이퀄 막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중의 그 어떤 코드로서 극단적인 설정은 무인이라는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금 이렇게 좀 지식 분자 수준이 좀 높다는 것, 그거 말고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인데 흔들리죠. 네, 흔들리다가 그러나 다시 되찾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재미와 감동을 드리는 게 목표니까 그 어떤 너무 세상 쓰리자 불륜 막장이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지는 말아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뭔가 성질을 죽이며 하는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좀 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아닐까, 캐릭터 아닐까, 그래서 예, 그런 맥락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엄청난 이미지가 이번 작품하면서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감히 예상은 못하겠지만 죽을 일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20미니 시리즈 즐거운 나이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제작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작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